배워서는 방법이구나. 배워서는 방법은 거의 100대1로 저는 사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왔고 앞으로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보일을 통해서 온스하고 리터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기 고기발유 10리터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오일은 100ml만 섞어 보겠습니다. 1통하고 3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1통에다가 눈금을 보고 맞춰가지고 100ml를 바꿉니다. 100ml를. 100ml를 맞추면 통에다가 기름을 일정량 넣어가지고 미리 섞어서 넣어놓는 방법이에요. 남는 오일이 남는 경우도 없고 더 들어가는 경우도 없고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식으로 섞으면 오일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다음에 통에 남는 것 없이 정확하게 오일을 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눠.